4월 21일입니다. 경찰이 좋아하느냐? 물론 경찰 출신의 권은희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겨우 어제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 돼가지고 두 명인가 세 명 있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자기를 제명시켜달라는 겁니다. 제명을 해줘야 국회의원이 남아있으니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꼼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이제 벌써 권은희가 저쪽에 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냐? 민주당 쪽하고 같이 딱 붙었습니다. 정말 역합니다. 역해.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네. 그런데요. 경찰도 양식 있는 경찰들은요. 엄청 많습니다. 경찰 일각에서도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서로 상호 견제도 하면서 상호 서로 협력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합리적 경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일각에서도 검수완박 반대하는 겁니다. 범죄 이런 범죄를 갖다가 차단시키려는 이 수사를 하는 일선에 있는 이 경찰과 이 검찰은 양대산맥입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그 형사소송법, 검찰청 개정법 개정하는 심각한 문제점 이거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지만 검수완박 수혜자 검수완박 때문에 모든 수사권은 전부 다 경찰이 가져오니까 일명 수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도요 반대 목소리가 지금 엄청 크다는 겁니다. 예. 어저께 그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자 회의도 이런 유사한 취지의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변호사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자기의 은사인 허영 헌법학 태도 교수가 검수완박법은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조선일보에 크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허영 교수의 제자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헌법학은 대한민국 헌법학을 해서 아마 고시 합격했겠죠. 그런데요, 그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그가 헌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아, 말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이 개혁은 임수완박법은 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니까 포기시킬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멈춰라 소리를 안 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의 그 결단이 이렇습니까? 대통령은 최종 결심을 해야 되고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국론 분열을 방지해야 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정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말을 할 때 보면은 모호성 이건가 저건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곤란한 문제는 더더욱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자, 김호수하고 만났는데도요. 뭐 이게 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국민들은 모릅니다.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호한 대통령의 그 표현. 또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라는 것. 거기에 현직 경찰이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으로 50개,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관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탈출할 정도로 수사 깊이가 심각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사관이 순번을 정해 탈출할 정도로 수사 기피가 심각하다. 이거 얼마나 이거 참, 그건 눈물겨운 얘기입니까? 수사에 2 내지 6개월이 걸리고, 그런 처리한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성 부족도 인정을 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 등과 달리 피해자만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 대 권력형 비리. 이거 전문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가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딱딱 분류해서 대장동이 이런 것, 문제점은 5가지. 요런 분야, 요런 분야, 요런 분야. 정리를 국민들한테 딱 시키고 난 다음에 그는 일약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차기 대통령까지 지금 운운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문제 해결 능력, 도전 능력, 판단 능력, 리더십. 그만큼 전문 지식이 권력형 비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찰은요. 형사사건 97%를 처리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본연의 수사 이외의 업무가 너무 급증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너무 경무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자체에서도, 이거는 검수완박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수사는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니, 그러면은, 좀 대통령이라도 이걸 그만 여기서 그만 좀더 숙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기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오수 만나가지고 오히려 뭐 김오수가 무슨 충고를 받았는지 무슨 뭐 교육을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 뭐가 달라졌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이 이런 입법, 민주당의 입법 폭주해를 받아야 될 국민들은 지금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 국회의원, 당신네들 몇 명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뭉개버리려고 해? 그러면 국민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